나노엔텍입니다. 나노엔텍 매수한 가격이 4,500원에 비중은 15%.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?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. 라고 질문 주셨네요. 4,500원이에요. 그리고 지금 15%니까. 근데 지금 최근에 거래가 많이 없네요. 거래대금이 그렇대요.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대금도 좀 많이 부족하고.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실적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.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네요. 일단 이 회사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.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손절도 지금은 할 단계는 아닙니다. 이 회사는 3,500원 현재 주가가 3,500원대에 있잖아요. 3,000원 위에서는 흔들어도 저는 저점을 잡는 과정이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물량들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쌓여 있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한번 반등 주면 그때 빠져나와야지 이런 경우는 이제 떨어져 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등 시에 매도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말고요.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4,000원 정도는 와야 그때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. 이걸 지금 팔고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죠. 그래서 4,000원 정도까지 보셨다가 4,000원에서 힘이 좀 있으면 저는 4,500원도 가능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4,000원까지 반등 줬을 때 결정을 하자고요. 그래서 4,000원 반등 시 힘이 있다면 그때 팔지 말고 4,5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. 4,000원 왔는데 이때도 역시 좀 흔들리는 게 좀 심할, 계속 좀 흔들린다 그러면 그때는 거래도 좀 별로 없고 좀 흔들림이 있다 이러면 그때는 4,000원에서 그때 정리하세요, 차라리. 그러니까 이 종목은 4,000원 와서 그때 결정하시고 힘이 있다면 4,500원까지 보셔도 괜찮다. 그러니까 위에서 3,000원 위쪽에서는 흔들어도 이거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